인천시장에 도전하는 주 정당 후보들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단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는 유정복 시장입니다. 유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제1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선 가도는 일찌감치 예상됐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는 지난 1월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유정복 시장을 경선 없이 후보로 결정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변은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정복 시장을 단수 후보자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유 시장은 일단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언론 인터뷰도 자제하며 공식적인 시장 업무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자신의 성과와 향후 비전은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인천의 부채와 부실, 부패를 해결하겠다고 4년 전 약속했었다며 최악의 재정위기를 극복해 재정정상도시로 인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3연휴와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 매립지 등 난제까지 해결했고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5위란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화도 한 2, 3년 시간이 지나서 바로 이제 정상화가 되고 또 많은 우리 정치인들 또한 2, 3년의 필요한 노력이 있을 수 있고 끝에 이룰 수 있고 민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실 각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 열심히 노력한 그 결실이 나타나는 아직 선거 캠프도 마련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재선 공약은 없습니다. 다만 잇따라 발표되는 시정 계획에서 미리 공약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유 시장은 연초부터 원도심 부흥을 강조하며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5년간 3조 원을 투입해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업을 총괄할 원도심 재생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엔 인천도시공사와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손실이 나도 책임지고 수익이 나도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이 민간 참여에 대해서 대단히 큰 신뢰성을 주는 겁니다. 안정성을 주는 겁니다. 유 시장은 지난달 출판 기념회에서 사실상 출마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미래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제2의 도시가 아니라 시민행복 제1의 도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유정복 시장은 황해도 시락민 2세로 인천 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재물포고등학교와 연세대를 졸업한 유 시장은 행정고시 합격해 김포 군수와 서구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17, 18, 19대 국회의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지냈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선거 캠프는 현재 선거준비사무소로 사용하는 주안역 앞에 꾸려질 전망입니다. 유 시장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다음 달 12일을 전후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걸로 관측됩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